안녕하세요 여러분, 설악산 구독수입니다. 뿅뿅. 수국이라는 꽃인데 예쁘죠? 이제 얘네들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요. 처음에 심었을 때는 한 두 송이 정도밖에 안 폈었는데 올해는 꽤 많이 피고 있네요. 저 수국 꽃이 아주 이쁩니다. 그리고 여기 몽이. 몽이가 연장하기로 했어요, 호텔링을. 그래서 몽이 또 계속 소식 이어서 좀 나올 거고요. 저는 오늘 아침서부터 수영장 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. 사실 지금 물은 다 뺐어요. 아주 바닥까지 깨끗하게 다 치웠는데 오늘 지금 부산, 대구 요 남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. 여기 이 동네는 지금 현재 구름 한 점 없고 날씨가 좋긴 한데 우선 내일 날씨 상태 한번 보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 비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더운 날씨가 연결이 되면 바로 내일 아침에 물 받아서 오후쯤에는 아이들 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.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물이 이 빗물하고 섞이게 되면 금방 녹조 현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기왕에 그 물을 받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아무튼 청소는 다 끝났으니까 얼마 전에 저기 물 또 세게 수압 좋게 갖고 물 나오는 것도 공사를 다 마친 상태라서 이제는 물 받는 거 한 반나절 정도면은 저기 애들 수영하고도 남을 만큼 물이 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일 날씨에 따라서 바로 수영신 촬영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또 남부지방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전 요즘 날씨 진짜 가늠을 못 하겠네요. 이럴 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많이 좀 신경 쓰시고 특별한 이슈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오늘 아이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죠. 저는 오늘 봐서 또 바깥에 나가서 영상을 좀 찍고 올지 몸 컨디션 봐서 할 건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한번 찍어보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